편집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돼요. 근데 내가 카메라 앞에서 편집 얘기하면 한 번도 편집이 안 돼요. 뭐야, 좀 있으면 춤 연습할 거거든요? 다이너마이트? 진짜 피디님 스크린 붙이는 거 찍고 싶으신데 아 시즌 끝나? 저 비시즌 때 비시즌 때? 네 비시즌 때 진짜 이제 딱 생활 스포츠가 됐잖아. 또 시행하러 좀 막기 잡지 또 유기 제일 제일 좋은 근데 너 BTS 다이너마이트 준비하라고. 왜? 오우 몇 타 나와요? 무조건 다 풀어줘. 다 풀어줘. 지토는 안 놓잖아요 거의. 지토나요? 라베가 얼마예요? 지토로 멀리건 두 개에서 라베 72개요. 2분. 네. 1등. 아저씨 참 나가. 아니 최채영 선수는 그 홀인원 했다고 자랑하던데. 그쵸. 내년 사면 한번 찍을까? 내년 사면 좀 몇? 근데 또 제가 카메라 올려놓은 적이 있어가지고 사회 한 번 찍어야 돼. 아니 괜찮아요. 아니, 편집 편집해요. 편집해요. 근데 내가 카메라 앞에서 편집 얘기하면 한 번도 편집이 안 되더라고. 내가 항상 야 생튜브 편집 잘한다면 항상 그 원본 다 나가던데. 편집 잘하잖아요. 너무 초창한 시비지금 저요? 네. 하고 싶어서요. 누가 비교되는데 비 라이브 욕 먹어요. 원래 이번에 살 빠져가지고 살짝 좀 이상해졌어. 민수 취향이래. 헬로 키티. 밥 먹고 남아서 다시 운동하고 가는 사람들 있다. 지금 그 자랑해 이제 출했잖아. 와플 가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와플 가게 홍보만 해라. 아니 자꾸 아빠가 오면은 막 종이 막 10장 줘서 사인을 해놓으래요 자꾸. 팬분들이 많이 거기 왔다 가시더라고요. 막 저거 막 선물도 막 갖다 주시고 많이 들려주세요. 용운동 와플칸 저희 아버지께서 맛있게 와플을 굽고 계십니다. 와플칸 텐점 아니야? 네 맞지? 뭐가 제일 맛있어요? 네? 메뉴 중에? 아 저는 그 카야잼이라고 있거든요. 그 코코넛 맛 나는 거 저 그거 제일 좋아해요. 항상 안 되죠? 네? 앞으로 우리 안 되죠? 와요 대전으로 그 대구까지 어떻게 누가 요 와플을? 아니 그 다 눅눅해지는데 어떻게 가져오냐고. 아니, 재료 갖고 네가 집에 쓰지. 네가 거기 기준 가져오면 되잖아. 만약에 네. 스크린 골프 대회를 열어요.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예요? 여기. 저랑 항상 라이벌이거든요. 저희 둘이 항상 라이벌이에요. 네가 맨날 이기잖아. 뭘 이겨요? 지금 전적으로는 제가 1승 앞서고 있습니다. 4승 3패 1무예요 지금. 오. 근데 제가 지금 컨디션 지금 하락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 그럼 선수단 중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는 누구예요? 형들이 잘 치세요. 진짜 형들은 거의 다 잘 치고 사람들이 제일 잘 치는 원테이. 아 진짜요? 원테이는 걔는 못 잡아요. 거의 어린 사람들 중에 1등이라 해야 되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있잖아. 야 뭔 소리예요 또. 원태인은 너무 잘 쳐요. 그다음 상민 형이랑 태인이랑 딱 해서 2대2 딱 팀전에서 딱 지는 팀. 제가 태인이랑 할게요. 아니지. 이렇게 해봤지. 해서 딱 내기. 형이 사해볼게. 태인이랑 같이 중계하면서 잖아. 너는 계속 묻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안 못 치니까. 맨날 뭐 안 하려고. 형 근데 나는 그 춤췄으니까 형들도 쳐요. 그거. 형 이번에 노래하더라. 또 해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부른다니까 꼭 많은 팬분들 오셔가지고 감상해달라고. 뮤직비디오예요? 노래 제일 열심히 하네. 와, 땀이야 여기 있으면 나도 좋다. 카메라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도록.